이마는 조금 넓은 둥근 이마입니다. 사회성이 좋은 이마인데 결혼 후는 그렇게 좋은 이마는 아닙니다. 둥근 이마는 이온수가 강한 편인데 지금 나이가 있으니 어느 정도 이온수가 액땜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마 위에는 이온수가 강한 부위가 없습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연한 눈썹이라서 현명하고 냉철한 눈썹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면은 강한 편인데 판단력이 신속하고 좋은 눈썹입니다. 눈은 반달눈인데 조금 부리부리합니다. 다혈질 성향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20대와 30대 초까지는 이온수가 있으니 최대한 늦게 결혼하면 결혼 운이 무난합니다. 코가 수려하고 고든 코에 해당하여 직업운이 좋고 늦게 결혼하면 결혼 운도 좋고 남편 복도 좋은 코에 해당합니다. 여자는 이마와 코가 중요합니다. 이마도 남편 보는 자리고 코도 남편 보는 자리입니다. 이마가 못생기면 이온수가 강하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코가 못생기면 부부간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마와 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귀는 입복을 보는 자리라서 부부 운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가 클수록 중년 노년운이 좋습니다. 서현진은 이마가 조금만 작았으면 코도 좋고 이마도 좋아서 결혼을 일찍 해도 결혼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안 좋은 운들이 대부분 액땜이 되었기 때문에 40대 기전에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면 또 독신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마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이중은 상강이중입니다. 상강이중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땜하는 방법은 악으로 깡으로 밀어붙여야 하고 그런 기질과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앞에 있던 일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습관과 버릇을 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하다가 더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앞에 일을 중도 포기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앞에 하던 일 때문에 새로운 일을 놓치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매듭짓는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운명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현진 입술은 살짝 얇은 듯 하나 저 정도면 적당합니다. 살성이 좋고 추진력이 좋은 입술입니다. 범령이 입꼬리와 만나지 않고 입꼬리 옆으로 하여 턱으로 내려오는 좋은 범령입니다. 범령이 입꼬리와 만나면 안 좋습니다. 부부 관계도 안 좋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골치 아픈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범령은 반드시 입 옆으로 하여 턱으로 내려오는 범령이 좋습니다. 입꼬리와 안 만나고 턱까지 내려오면 중년 이후로 인복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령은 젊었을 때 생기면 안 좋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생깁니다. 범령은 반드시 40살 이후로 생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20, 30대에 범령이 생긴 사람들은 20, 30대가 지나면 그때부터 인복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턱은 갸름하고 얼굴에 비하면 조금 긴 턱입니다. 턱이 길면 중년 노년 말년운이 좋습니다. 서현진은 중년 이후에 운명이 좋습니다. 볼과 광대는 냉철하고 현명한 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면도 있습니다. 귀는 부처기입니다. 입복이 좋은 기이고 노년 말년운이 좋은 기입니다. 귀 높이가 눈꼬리보다 높아서 정신 능력이 높은 편입니다. 저런 기는 연하보다는 연상 배우자를 만나야 좋은데 본인은 연하를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면 연상과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좋은 관상입니다.